전체 임진왜란을 통틀어서 크게 3대 대첩으로 부른다면은 한산도 대첩과 더불어서 행주 대첩, 진주 대첩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승리했던 두 장군에 비해서 전멸을 했던 신립 장군의 이야기 또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패장이에요. 네. 전멸이에요? 패장이에요. 왜? 너무 싹쓸이 당해요. 아, 그래서 일본이 몰려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선을 넘은 녀석들이에요. 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역사고자 역고 미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변, 역사를 사랑하는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 그분이 가시는데 썬킴 대타. 썬킴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썬킴이 뭐길래. 그러니까. 지가 뭔데. 그래서 썬킴보다 훨씬 나은.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우리. 똥차가고 세차 왔다. 그렇죠. 경영학을 전공하셨지만 역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우리 정창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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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창근 안녕하세요. 교수입니다. 저희 역사 선생님 줄 알았어요. 역사 선생님. 경영학 선생님이시네. 어떻게 경영학을 전공하셨는데 역사에 워낙 그 관심이 많으신 건 거죠? 네, 일단 역사에 관심도 많고 역사를 사랑하는 경영학 박사인데요. 네. 제가 맡고 있는 경영학 전공 중에 저는 세부 전공으로 MIS라고 하는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어려워요. 있습니다. 더 어려워요. 네. 더 어려워요. MIS 뭔가요? MI 뭐죠? MIS. 네. 아무 철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네. 미션 미셸. 미셸? 미셸. S는 항상 시스템이라고 들어갑니다. 아, 맞다. 네. 인텔리전트. 경영에서 M은 다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요? 네. 경영 정보 시스템 체계. 그럼 네.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와. 역시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전공이고요. 이 경영 정보 시스템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 경영 정보 시스템 내에는 기업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도 있지만 인공지능과 같이 최첨단을 걷는 그러한 시스템들도 있거든요. 인공지능 AI잖아요. AI. 네. AI. 메타버스. 그렇기 때문에 네. 로봇 맞죠? 아, 로봇은 네. 산업공학에서 많이 쓸 수가 다른 건가요? 있는데요. 네, 네. 인공지능은 이제 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가지고 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정보로서 활용을 하고 그 정보로서 경영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도 또 상당히 좋으시다. 약간 성우가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교수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나만 그런 거야? 교수님 목소리예요? 정현책 교수님 목소리예요. 졸려요 자꾸. 요새 이렇게 교수님 같은데요? 교수님 목소리예요. 누가 들어도 교수님 목소리인데요. 그런가요? 네. 주제를 제가 저희가 잠깐 봤더니 그 인진왜란 그 당시에 그 장군 세 분의 장군을 약간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하셨더라고. 재밌겠지. 너무 재밌겠다. 예. 혹시 우리 조선 장군입니까? 조선 장군이겠지. 외군일 수도 있지. 일본으로 본다면 일본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해서 일본을 전체 통일했던 네. 국가를 만들었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조선을 침략했던 전쟁이 1592년부터 1597년 정유재란까지 해서 7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자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바로 에도 막부 시대를 열면서 일본이 급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일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조선의 얘기. 조선 장군. 제가 그냥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선 임진왜란 장군 3명이면 3대 대첩이 있거든요. 네. 조선의 3대 대첩. 그거 임진왜란. 아니야? 명량, 한산. 그건 이순신이고요. 네. 이순신만 하지 말고. 이순신 엄청 잘했지만 육지에도 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권율 장군, 행주 대첩. 권율. 네. 그리고 행주 알잖아. 진주성 싸움. 김시민 장군. 김시민. 유시민 아닙니다. 유시민 생각했죠. 나 생각했어요. 유시민 그 정치인이고요. 네. 김시민 장군.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네. 세 개가 조선의 3대 임진왜란 대첩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우이죠. 네. 정말 유명한 장군이고 배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을 그린 임진왜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빼고 해전사를 빼고 육군의 개념에서만 육군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육군이면 와 재밌겠다. 네. 육군이면 이순신 장군이 해전사였지. 그럼 공군? 한 번씩 놀랄 때 놀라요. 그러면 이순신이 무슨 거북선이 막 수륙양룡이야?
오늘 뭐로 옹이야? 뭐 옹이야? 그 목소리 막 육지에 막 올라가? 해병대학 애들이? 그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 대단하죠. 세계 해전사에서도 되게 유례가 없을 만큼의 성과를 거두셨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이길 싸움에만 갔다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진짜요? 이길 만한 싸움을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가신 거죠. 환경을 만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이 어떤 미끼를 제공한다고 그 미끼를 물지 않고 오히려 적을 미끼로 유인해서 이길 수 있는 전투만 한 것이 이순신 장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 같은 걸 잘 짜셨다는 말이군요. 실제로 그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선조라든지 옆에 있는 다른 장군들은 쳐러 가라. 왜 안 치냐라고 한 이순신 장군은 뭔가 전쟁의 어떤 그게 이기게 확실치 않으면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옆 주위에서 계속 상소문 올려요. 선조한테. 선조도 막 뭐라 해. 너 나가라고. 그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됐던 거예요. 전쟁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지금 말씀처럼 100% 내가 이길 것만 나고 100% 이긴 거잖아. 어디 전쟁 나가서 100% 이깁니까? 그럼 그게 하다못해 포로야구도 한 6할만도 잘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임진왜란에서 육군의 장군들은 그렇게 승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승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육지에서는 고전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러한 육군에서의 장군들 중에 세 분을 모셔서 이 세 분에 대한 리더십과 어떤 경영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임진왜란의 판도를 바꿨는지 이거를 좀 오늘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럼 경영학 박사이기 때문에 경영학에 대한 개념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네. 경영은 날 봐요. 법학 전공했다고. 운영하는 거? 네. 가게든지 뭐 업체든지 뭐 아니면 우리 이런 채널이든지 운영하는 거가 경영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사장은 경영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맞는 말씀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경영학의 시작은 1900년도 초반이라고 하지만 실제 경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 경영은 유럽에서 있었던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시화가 되고 자본가가 생기고 그 자본가가 기업을 경영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 관점이 먼저 들어섰지만 그 이후에 효율적 경영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의 학문적인 경영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영이란 어떤 것이냐를 학문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미션을 달성해가는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을 우리는 경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어렵다. 네. 결과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네.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뭘까요? 이윤창출. 이윤추구죠. 네. 그 이윤추구를 위해서 하는 모든 기업 경영가의 의사결정의 활동을 우리는 경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잘 나가야 돼 이건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돈 아껴서 돈 버는 거예요. 그지. 그 느낌 나잖아. 이만큼 투자하고 이만큼 벌으면 짱인 거잖아. 짬에만 틀려고 돈을 엄청 벌고 싶어하는 그런 게 경영학과 이거 아이가 그죠? 지금 우리는 되게 투자하셨는데 지금 부족자 안 올라가지고. 이만큼 해놓고 이만큼 바라는 아주.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넓으신 바이가. 뭐 하여튼 그런. 죄송합니다. 법학 전공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주식에서는 리스크가 많으면 그만큼의 수익도 많고 리스크가 네. 적으면 그만큼 수익도 적게 되겠죠. 하지만 기업 경영자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십인데요. 그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시키느냐 그래서 그 목표를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가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뭘까요? 결과적으로 전략이라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전략. 제가 저희 남편에게 이 명품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진짜 몇 개월간의 전략을 짭니다. 정말 그때 리더십을 진짜 끝장나게 발휘해가지고 그 리더십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 왜? 난 남편한테밖에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아요. 리더십은 최소한 두세 명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은 한 명 갖고는 안 돼요? 가스라이팅으로 합니다. 그건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으로 합니다. 나 좀 불 잘하는 것 같아. 가스라이팅. 가정에서도 가장이 가족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전략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 군에서도 그리고 전쟁에서도 군 지휘관이 가져야 되는 경영적인 측면과 리더십에 관한 측면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는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전략이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략이란 개념은 동아시아를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서부터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국가는 진나라이죠. 그리고 그 네. 이 이전의 모든 그 중국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자, 묵자, 공자, 맹자, 순자, 한비자와 같은 성인들이 나왔고 이 성인들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들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전쟁을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전략의 개념이 수립이 됐고 그 전략에 의해서 국가 간의 전쟁도 있었고요. 그 전략의 제일 승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시황제,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군사적 용어로서 1700년도 초반까지 활용되다가 1700년도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업에 많이 활용되어서 기업 경영에도 전략이 필요로 한 그런 시대가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오늘 1592년도에 있었던 임진왜란 또한 네.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장군들의 또는 국가 경영자의 전략 또한 필요했던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재밌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국가를 경영하는 선조의 입장, 군을 경영하고 있는 장군의 입장, 그리고 동기부여 차원에서의 리더십의 개념, 그리고 이 그 전략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바라본다면은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군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정말 듣고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예상한 대로 두 분은 맞네요. 김시민, 권율 장군에게 이대 대처. 나 신립 장군 기억나. 알아요? 누군데요? 기억나요. 딴 사람으로 착각할 것 아니야. 같은데. 아니야. 이름 기억나. 누구 이름 막 신립이란 이름. 신립 약간 외자라서 조금 저기 탕금대. 탕금대 어디인데? 어제. 뭐. 뭘 자꾸 내한테 오 할게요. 설명을 해주셔서 아니, 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조선 사람이 뭐 일본과 싸우겠어요? 오, 그래요. 거기 우리나라 어디인가 맞춰. 어딘가 봐. 경상도? 전라도? 전라도.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전라도 경, 못해요. 어디야? 경상도야? 충청도에 충청도. 아, 충청도. 근데 왜 보기 안 줬어? 이거 반칙 아니에요? 뭘 두 개 아니면 충청, 충주, 충주. 하여튼 그래. 예. 아무튼 나 근데 신립장군 기억났어요. 그 신립장군의 또 리더십이 훌륭했나요? 전체 임진왜란을 통틀어서 크게 3대 대첩으로 부른다면은 한산도 대첩과 더불어서 행주 대첩, 진주 대첩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승리했던 두 장군에 비해서 전멸을 했던 신립 장군의 이야기 또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패장이에요. 네. 전멸이에요? 패장이에요. 왜? 너무 싹쓸이 당해요. 그래서 일본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 패인을 한번 분석해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교가 되니까. 그랬네요. 그래서 두 명의 성공했던 장군의 이야기와 네. 그리고 실패를 했지만 이 신립 장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리더십과 경영적인 측면을 좀 바라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렇게 패장했던, 패배해서 전사를 했던 장군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장군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지만 네. 우리가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징비록을 통해서 우리가 네. 전쟁을 대비하자라고 했던 유성룡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후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훈적인 측면도 있어서 새 장군을 선정해 보게 됐습니다. 네. 재밌겠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떤 장군부터? 먼저 패자부터? 패자부터 시작을 하죠. 네. 신립 장군. 네. 안타깝습니다, 신립. 당시의 신립 장군은 46세. 그리고 나랑 동갑이야. 그러니까 네. 어렸어 어떻게? 뭘 어린 거다. 그리고 김시민 장군은 39세였고요. 권율 장군은 56세였습니다. 1592년도 4월이 되자 일본은 이제 조선을 침략.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592년도 지금부터 약 430여 년 전에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네. 조선의 건국이 언제 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1392년이요. 그렇죠. 역시 변호사님이라서 네. 되게 딴짓하다가도 빨딱 대답한다 방침. 네, 연도만요. 연도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200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200년 동안 우리가 역사를 잘 살펴보면 외세와의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200년간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을 위에 북부 여진족 예, 설치를 하면서 여진족을 이제 토벌했던 그래서 현재 지도를 만들기도 했고 대마도를
그 당시에 이게 쓰시마섬, 그러니까 대마도죠. 대마도를 점령해서 관리를 파견하기도 했던 것이 세종대왕이지만 실제 외부하고의 큰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대가 바로 200년이었고요. 네. 200년 동안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조선이 처음으로 겪던 대규모의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92년 그때 주변 정세를 본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명나라 내부의 문제들도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고자 조선의 땅을 빌리자라는 명분으로 조선의 임진왜란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전면가도. 그렇습니다. 다 했잖아. 썬키면이. 아이, 네. 저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꾸 지워져요. 우리가 역사에서 사실 이렇게 아픈 역사가 있지만 그걸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픈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너무 고통스럽겠죠. 지금 미셸처럼 잊어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봐봐. 좀 잊고. 이거는 자신의 역사를 좀 안 좋은 걸 잊어버리라는 거지. 역사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그 뜻은 아닌데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교수님이 잘 포장해 주셨는데. 이때 그 일본군은 네. 15만 명을 초기에 투입을 하게 되고요. 부산진과 동래성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임진왜란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나중에 한 5만 정도가 추가가 되면서 약 20만 명 정도가 전쟁에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조선은 인구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한 이걸 어떻게 알아? 한 100만 명은 넘지 않았었겠나? 100만 명.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기록들로 본다면은 500만 명에서 1,200만 명 정도 사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 7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약 두 배 정도. 그래서 약 한 1,4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지금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일본은 우리보다 좀 두 배 정도 되잖아요. 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의 20배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던 게 사실이죠. 200년 동안 전쟁 준비를 못 했던 것도 있었고 사실 10년 전에 율곡 이인은 10만 양병서를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자, 네. 대비하자라고 했지만 내부에서도 대비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약 700만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여자 빼고 그다음에 나이 아이들? 드신 분 빼고 어린아이 빼고 양반은 군대 갈까요? 안 가겠죠? 군대 가지 않습니다. 네. 노비는 군대 갈까요? 못 가겠죠. 군대 가지 않습니다. 아 왜요? 양반 일을 해야 돼서? 네. 노비는 사람 노비는 사람이 아닌 걸로 취급을 됐었죠. 네. 부속 부모로 취급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인들만 갈 수가 있는데요. 그 양인들 중에서 또 실제적으로 이 지방 관리에 파견되었던 장군들의 녹봉을 일부 양인들이 모아서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장부에 올라와 있는 군인들의 숫자보다 현실적인 숫자는 매우 적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진짜 적은 인원으로 나서 싸우셨겠다. 그러니까 기재된 거는 예컨대 10만이면 네. 실제로는 그 10만이 안 됐다는 거죠. 기재만, 세금 거두는 기준으로. 그 정도는 나도 알아들어요. 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 그 당시에도 병역 비리가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던 조선이 일본군의 정예병사였죠. 당시에 네. 동아시아에서는 제일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이 20만 명을 일시에 이렇게 침략을 했다는 것은 조선의 입장에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때 부산진을 공격당하고 동래성을 공격당하고 바로 상주로 일본군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일본군은 이렇게 그 1군부터 해서 몇 개 군으로 나누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 가장 그 선봉에 섰던 군을 1군이라고 하고요. 고니시 유키나카가 1군 선봉장이 됩니다. 2군 선봉장은 가토 기요마사가 되거든요. 가토 기요마사는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른팔이었고요. 고니시 유키나카는 왼팔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까지는 제가 안 해도 되겠죠. 그럼요. 네. 어렵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1군과 2군을 중심으로 북상을 하게 되고 3군과 4군은 1, 2군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제 오게 되고 그 이외의 군들은 보급을 담당하는 형태대로 이제 북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본군에 맞닥뜨려질 것인가라고 네.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선조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선조 같은 경우는 조금 비굴 그 자체니까 명나라 가서 뭐 보고했을 것 같아요, 왠지. 일단 아닙니까? 보고하기 이전에 급한 나머지 일본으로 통신사를 파견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 통신사를 파견했을 때 네. 황윤길과 김성일을 두 사람이 반대로 보고를 하죠. 네. 서로 반대로 보고를 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김성일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나서 김성일을 먼저 파직을 시킵니다. 네, 파직을 시키고. 나중에 김성일은 또 진주성 싸움 이런 데 가서 전쟁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또 그분은? 근데 그것도 좀 슬픈 게 이게 다 분단 정치잖아요. 한쪽이 이 정치 세력이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반대 애들은 그냥 안 일어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먼저 얘기한 게 예, 예, 왜 우리 반대니까. 반대해야 무조건 반대를 해야 돼. 반대를 위한 반대. 네, 황윤길이 먼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김성일한테 묻자. 김성일 눈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네.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내가 먼저 답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야. 그래서 유성룡이 묻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묻죠. 왜 그렇게 답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반대파가 그렇게 얘기해서 난 반대로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야 그게. 결국에 파직을 당했던 김성일은 유성룡의 제청에 의해서 다시 복권이 되어서 전쟁에서 피를 흘려라라고 해서 선조의 명을 받고 전투에 참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유성룡이 그 사람이잖아요. 뭐 또? 무섭다, 나 질문할 때마다. 유성룡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나 착각했어요. 혹시 유성룡 지금 배우 극한 직업 얘기하는 거 왜? 와, 미치겠다. 극한 직업.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느낌 없었다, 이거 하려고 그랬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유성룡은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의 총사령관 역할을 그렇죠. 했었고요. 벼슬로 본다면 도채찰사를 맡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징비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는 교훈을 남기기도 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선조가 그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그 이제 중신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를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제 조선의 가장 그 유명했던 장군을 부릅니다. 그 장군이 바로 신립 장군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보좌했던 장군 중에 하나가 이일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일이요? 네. 네네. 이일 장군과 신립 장군을 불러서 일단 맡게 하게 되는데요. 이 신립 장군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그 전에 조선의 최고의 정예병을 이끄는 정예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립 장군은 건주 여진이라고 얘기하죠. 여진족들이 백두산 인근으로 넘어와서 조선에 약탈을 하는 과정들이 있자 선조의 명을 받고 이 여진족의 본거지까지 가서 소탕을 했던 아주 유능한 장수였고요. 특히 조선에서는 기마병술의 최고의 장군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선의 그때 당시에 중앙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앙군을 지휘했던 그런 핵심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조의 입장에서는 이 신립 장군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이 신립 장군을 통해서 일본의 선봉을 예봉을 좀 꺾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신립 장군을 급하게 충주로 내려보내게 되고요. 충주에 맞이하기 전에 이일 장군을 먼저 상주로 보내서 상주에서 먼저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걷게 됩니다. 우와. 정예병을 이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예병이라는 건 진짜 좀 잘하는 그 잘하는 정도가 아니죠. 몇 명 뽑은 그런 최고 우리 주력군. 그러니까 약간 최고. 아저씨의 원빈 같은. 약간 그 매치가 좀 덜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런, 예, 그런 네, 느낌. 그런 사람이 군인들이잖아요. 아, 원빈이었으면 저기 이겼겠죠. 이겼겠지. 원빈이면 나 오늘만 사는데 내일 사는 새끼들은 못 이긴다고. 못 이기지. 다 죽여버릴 건데.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정예병을 이끌었다고 하니 굉장히 믿고 보냈겠어요, 신립 장군은. 모든 걸 믿은 거죠. 그렇죠, 그랬겠어요. 정말 신립 안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 보냈겠죠. 여긴 신립이다, 신립뿐이다 이랬을 텐데. 그렇습니다. 조선의 모든 조정에서도 그랬고 모든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신립 장군만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신립 장군은 그래서 이 조선의 최정예 기마병과 더불어서 최정예 군대를 8천 명을 이끌고 충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비보가 들려오죠.
미리 가서 상주에서 전투를 벌였던 이일 장군이 고니시 유키나카에게 대패를 당하고 다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물러나서 충주에서 이 신립 장군과 다시 맞아서 회의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립 장군을 믿고 보낼 때 도채찰사였던 유성룡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조에게. 신립 장군이 용맹하기는 하지만 지략이 부족할 수 있으니 그래서 이 지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종사관을 딸려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파악을 했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유성룡은 신립 장군의 부관으로 김여물이라는 종사관을 딸려 보내게 되죠. 그리고 김여물과 더불어서 신립 장군은 충주에서 일본군을 맞닥뜨리는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은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대전을 통해서 네. 서울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지만 조선시대에서의 그 경부고속도로 역할을 했던 주 도로의 개념은 상주를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의 거리 중에 상주와 충주를 거쳐서 올라오는 도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국도. 네, 일본 국도가 바로 충주를 지나는 네. 도로였었죠. 그 탄금대에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일 장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부에서 장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군들이나 부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립 장군에게 네. 장군님 우리가 병력도 열세이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총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일본군은 정예병들이 왔고 규모가 훨씬 크니 우리가 이 탄금대에서 벌판에서 싸우게 되면 우리가 질 수도 있으니 네. 조령산맥으로 들어가서 매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모든 장군들이 얘기를 합니다. 산에 숨어가지고. 네. 매복 혹시 어떤 건지 아실까요? 아니, 조령산맥이 어디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문경세제? 뭐 이런 거죠. 그 네, 쪽에 있군요. 네, 그리고 상주에서 전투를 했던 이일 장군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조령산맥으로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죠. 지금도 조령터널이 있거든요. 그 조령터널이 중앙고속도로 가는데 엄청 길어요. 아 그래요? 아주 그러니까 그 충청도하고 경상도 구분하는 그게 조령산 산맥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샛길로 돌아오면 숨어 있다가 싸주기자 이런 어떤 건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탄금대로 갔던 신립 장군이 여기에서 탄금대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하룻밤을 자고 나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결심했네. 조령산맥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는 탄금대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결정이죠. 전략. 왜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지략가도 아닌 주제에 왜 말 안 들었냐고. 그러니까 그 삼국지 따지면 무력은 95인데 지략이 55, 55.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는 많은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의 리더들을 우수하게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독불 장군 안 돼. 네, 많은 장군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조령산맥에 가서 매복을 했었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금대에서 전면전을 하게 됐고요. 신립 장군이 탄금대에서 전면전을 한 이유는 우리가 기마병술에 능하고 그리고 배수진, 남한강을 통해서 배수진을 치게 되면 병사들이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죽을 각오로 싸울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고니시 유키나카가 이끄는 1군 선봉이 있고 2군 선봉까지 합치면 3만여 군사가 되고요. 네. 1군 선봉만 14,000 정도, 16,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병력의 열세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신립 장군의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기마병술을 통해서 이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거기서 우리가 우세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만 버텨준다면은 후방에서는 전쟁 준비를 해서 전열을 가다듬어서 우리가 일본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졌다고 아까 패배의 장군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졌지? 저도 사실 판단은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용맹아 기마에 여진적으로 개박살 내는 기마 부대의 대빵이니까 오히려 숨어 쏘는 것보다 깔끔하게 평제삼 싸워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네.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보병들은 뒤에 물이 있으니까 보병들이 어차피 기마병들은 아주 정해지만 보병들은 약간 농민군도 많잖아요. 그 양반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또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비 왔어요? 비가 왔습니다. 아, 비 오면 이게 밑에가 진흙이잖아. 말이 씨. 뭔가. 야, 그래서 이 탄금대 벌판이 말 그대로
뻘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기동성을 부리지 못했던 거고요. 하루 만에 반나절이 지난 시기에 전멸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비가 와서 뺀 게 거예요? 조총도 비 오면 못 쏘잖아요. 하지만 조총은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지. 그게 뒤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비 막아줘요? 아, 진짜라니까? 조총 누나 따발총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1분씩 걸리는데 푹 가잖아요. 비 오면 이게 뭐 안 붙는다니까, 불이 안 붙는다니까. 아, 불 붙어야 되지. 비가 와서 그 뻘판이 되었지만 당시에 전투했을 때 비가 왔는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가 와서 땅은 안 좋은데 다시 비가 더 내리지 않으니까 조총은 사기 가능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실집 장군의 생각으로는 조총이 장전을 하고 다시 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말을 타고 들어가자고 생각했는데 일본 군대는 장전은 뒤에서 하고 있고요. 예. 앞에서는 쏘게 되고 연속 발사가 됩니다. 네. 오다 노부나가 아까 그 얘기는 오다 노부나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총 쏘고 있으면 뒤에서 장전하고 다시 애들이 나가면 뒤에 더 돌아가고. 그 생각은 못했구나. 사실은 근데 이거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병자호란 같은 거 할 때 실제로 우리는 총기 부대가 있어요. 임진왜란 때에서 사루우 전투라고 그때 이 여진족의 기마병한테 개박살 나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 기마병들이 너무 빨리 오니까 총 쏠락 하는데 바로 앞보고 바람 불어가 안 보이고 막 말 금방 다 싹쓸이 당해버린다니까. 아니, 그걸 보면 어쩌면 운이 좋았으면 그러니까 또 아쉬운 것도 약간 복골복인가 복골복인 거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그런 말이 하나가 있죠.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 고니시 유키나카가 이끄는 일군 선봉에 맞서서 싸웠던 용맹함은 있었지만 무모함 또한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무모함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무대포 정신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무대포 정신. 네. 무대포 정신이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세요? 무대포는 진짜 그냥 뭐 앞뒤 안 보고 그냥 막 밀치고 가는 거.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네. 아니에요? 무모함을 가진 사람, 또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경우. 말 그대로 어떤 경우는 대포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 대포라는 말이 사실 일본말로 조총이란 뜻입니다. 아, 대포 없이 싸운다? 네, 그래서 대포 없이 싸웠기 때문에 여기서 전멸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거기서 무대포가 나온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립 장군의 모습을 보고 무대포 정신으로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질 수밖에 없었다. 네. 일본 군대가 입었던 옷이나 갑옷이나 이런 것들 보면 막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삐까뻔쩍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삐까뻔쩍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삐까삐까하다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많이 쓰죠. 삐까삐까하다는 얘기는 대등하다라는 얘기도 되겠는데 삐까뻔쩍하다는 말을 해석을 해보면 반짝반짝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게 일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삐까라는 말 또한 일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삐까삐까 그러니까 쌤쌤 네네. 맞죠. 예. 지금으로 본다면 피카츄 아시죠? 네. 피카츄도 사실 삐까라고 하는 반짝이다라는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연결이 됩니까? 임진왜란 반짝이는 추우군요. 피카츄까지 가버리네. 우리 조카 제일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때 신립 장군은 대패를 하고 김연물 종사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싸우고 우리 시신을 적에게 내주지 말자라고 해서 남한강에 뛰어들어서 자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결하군요. 자결을 한 그 신립 장군은 이 용맹함 때문에 지금도 탄금대에 가면은 이 신립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기도 한데요. 신립 장군이 무모하게 이렇게 전투를 벌여서 하루 만에 대패를 하게 되고 이 싸움을 통해서 바로 1군과 2군, 일본의 1군과 2군은 한양으로 진격을 하게 되고요. 한양에 있던 선조는 바로 한양을 버리고 평양으로 도망가게 되고 나중에 의주까지 가게 되는 계기를 만듭니다. 만약에 이 전투에서 신립 장군이 지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승리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졌다 할지라도 일주일 정도가 버텨줬다면은 일본군에 타격을 주고 일본군의 북상을 더 막았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근황병과 더불어서 내부에서 그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을 텐데 이 조선의 최정예 장군이었던 신립 장군은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로 전사함으로써 자결을 하셨을까? 네, 전쟁의 판도를 바꿔넣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신립 장군의 동상을 보면은 이렇게 눈이 부릅도 있고 주먹을 불끈 쥐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그 기마병술에 능했고 선조가 믿었고 조선 전 사람들이 전부 다 믿었던 장군이었는데 이렇게 용맹하게 싸운 건 또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그 시신을 누가 거뒀냐면요 병사들이 거둡니다. 아하. 이 시신을 거두어서 어디로 가느냐면 딱 거둔과 동시에 이 시신을 봤더니
눈을 부릅뜨고 있고 주먹을 불끈 쥐고 계시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너무... 이 모습을 그대로 해서 그 동상도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시신을 이제 구루, 이제 일본 말로 표현하는 구루마가 되겠죠. 네, 가마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모셔서 이제 병사들이 이 시신을 모셔서 모셔둔 곳이 간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 광주입니다. 아하. 이 경기도 광주에서 묘를 만들어주게 돼요. 네. 만들어준 묘가 있는데 이 조선 최정예 장군이었고 기마병에 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전멸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임진왜란 이후에 이 신립장군의 묘를 지날 때마다 말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다 거기서 울부짖었다고 말이요? 얘기합니다. 아, 이 이렇게 한 거야. 네. 아, 이렇게 막 한 거야. 망갈라 그러고 말이. 말들도 우리 말이. 장군 막 이런 거잖아. 가지 않고 거기에서 멎었다라고 합니다. 아유. 그런데 어떤 선비가 신립장군의 묘를 향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래요. 당신의 우둔한 전략 하나 때문에 8천 명의 모든 우리 정예병들이 다 죽었어. 라고 해서 신립장군을 그렇게 나무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립장군 설화처럼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겁니다. 천둥번개가 치면서 옆에 있던 바위를 깨버립니다. 그 깬 바위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네. 갈라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 다시 하늘이 맑아지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지나가던 말들이 거기서 울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때 옆에 갈라졌던 바위가 아주 유명한 바위가 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흔들바위. 뭐라고 설악산에 이 바위가 네. 곤지암이라는 바위입니다. 그래서 곤지암의 유래는 바로 신립장군의 유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곤지암 뭐 요즘 그 귀신 곤지암 거기 휴게소 곤지암 휴게소가 귀신 많이 나오죠. 이 신립장군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경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전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인 8,000명의 병력 중에 3,000명의 정예 기반병이 있었고요. 5,000명의 보병들이 있었는데 네. 이 전체를 가지고 일본군에게 대항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를 경영적인 측면을 못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전략도 잘못 세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받아서 이후에 신립장군의 설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의 유명한 설화 중에 하나가 여인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잠깐만 소개를 좀 네. 해드리면은 신립장군이 이제 그 젊었을 때 사냥을 나갔다라고 그래요. 근데 사냥을 나갔는데 그 사냥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어느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어느 집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에 여인 과부 혼자서 사는 집에 머물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과부 혼자 살고 있는데 밤이 됐는데 과부가 울더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우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귀신이 나타나서 시부모님도 돌아가시게 되고 남편도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 귀신에 너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립장군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며칠을 묵으면서 그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도 억울하게 죽어서 여기 이 집에 묻혀있기 때문에 네. 나도 그렇게 나와서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집 뒤에 나무 밑을 파보니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의 시신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이장을 해서 제를 지내줬더니 그 이후에부터는 귀신이 나오지 않았다고 네.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데 이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여인네가 네. 이제 혼자가 됐잖아요. 네. 해결이 됐고 혼자 살게 됐는데 이 여인네가 신립장군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를 좀 거둬달라고. 어떻게 하셨죠? 네. 그런 거 잘해요. 네. 네. 그런 거 잘하라. 굉장히 초기 발달해 있습니다. 네. 저를 거두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신립장군은 아니다. 나는 이제 본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두지 않고 바로 이제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거둘만도 한데. 거둬도 되는데. 근데 그 여인네가 며칠 후에 자결을 합니다. 거두지 그래! 그러니까! 거두지 그걸 아이고 참네. 인간 조용성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네. 신립장군은 낙담을 하기도 하지만 후회를 하기도 거두지 하죠. 거두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 탄금대에서 김여물 종사관이 우리가 조령산맥으로 들어가자고 얘기했을 때 신립장군이 하룻밤을 있다가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꿈꿔요. 이때 꿈을 꾸는데 그 여인네가 나오셨는 건가요? 꿈꿔요. 꿈꾼 거예요. 말라요. 그때 네. 그 여인네가 나타나서 여자가 나타나고 환 품었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 신립장군한테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가지 말라고 하나요? 아니 탄금대 가라 같이. 가라. 그러니까. 탄금대에서 그러니까. 싸우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봐. 네. 그러니까. 품었네. 만약에 거두었으면. 거두
걷었으면 탕금대까지 같이 왔을 수도 있잖아, 그 여자가. 그런 거네. 현시에. 그러면 조룡삼에 갔겠지. 그래서 이 신립장군은 그 얘기를 듣고 살아생전에 들어주지 못한 그 여인의 얘기를 들어주고자 탕금대에서 싸웠다는 신립장군의 설화가 있을 만큼 아쉬운 전투였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완전 개꿈이네. 아니 근데 봐봐. 살아서 들어줘요. 그러니까 죽으면 들어주는 돼. 게 걷어야 돼. 그래, 걷어야 돼. 걷어 달라. 걷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신립장군의 이야기인데요. 이때 낙담했던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 사회에서 임진왜란에서 첫 번째 대규모 믿었던 신립장군이 전멸을 함으로써 전체 조선군의 사기도 꺾일 뿐더러 조선의 조정은 의주까지 도망가게 되는 계기를 맡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쉬운 거는 경영학적으로 바라본다면 한정된 8천 명의 자원이지만 그 당시에 열심히 싸워서 일군 선봉장인 고니시 유키나카의 부대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타격으로 인해서 일군이 바로 올라오지 못하는데 2군 선봉장인 가토 기요마사와 합세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힘을 더 내주었다면은 여기에 타격을 더 주어서 아쉽다. 올라오지 못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쉽네. 이 신립장군의 이야기와 유사한 조선 초기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초기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때 사실은 이제 근황병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이 시기에 도성의 어떤 모이자, 도성에서 이제 선조를 보호하자라는 측면에서 3군 근황병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네. 이때 3군 근황병들의 숫자가 5만에서 8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황병이라고 한다면은 전국에서 모인 왕을 보호하고자 하는 왕의 군대를 우리는 근황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전라도의 관찰사, 순찰사였던 이광이 이끄는 근황병이 5만에서 8만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임진강에서 한응인이라고 하는 순찰사가 이끄는 만 2천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맞네요. 근데 이때 그 1군 선봉장과 2군 선봉장, 일본의 왜군들은 한양을 이미 점령했을 때인데 이때 이 근황병들이 전열을 갖추기 전인 상태였기 때문에 근황병들은 오합지졸의 형태가 되었었던 거죠. 근데 이때 근황병들이 용인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아주 그 처참한 전투를 또 벌이게 전투. 됩니다. 이때 이광이 이끌게 되는데 나중에 이광은 이걸로 인해서 유배를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5만에서 7만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군대잖아요. 근데 이때 마찬가지로 이광 또한 이 전략과 어떤 그 통솔력이 부족했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성룡의 진위록에서 나타나 있는 상태로 본다면은 이 용인 전투에 있었던 근황병 5만에서 8만 명은 평균적으로 6만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6만 명 정도는 저보다 나들이 온 군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보증 메고 막 전투하러 온 게 아니고. 근데 이 용인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이 6만 명의 근황병들을 맞닥뜨렸던 일본의 장군이 누구였냐면은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장군이었는데요. 유명한 장군인데요. 네. 외적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해군에서 강했던 일본 해군에서 강했던 장군이었는데 한양에 있었습니다. 이때 한양에 있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1600명을 이끌고 나와서 6만 명하고 싸우는데 이깁니다. 6만 명이 전부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을 수복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전에 또 하나의 안타까운 전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임진강에서 한응인이라고 하는 장군이 역시 순찰사였는데 선조의 믿음을 샀던 이 한응인이라는 장군이 만 2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일본과 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우세했었죠. 일본은 배도 없었고 임진강 북쪽에서 맞닥뜨리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전투에서 이겼으면은 근황병과 더불어서 한양을 탈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한응인은 주변의 사람들의 장수들의 또는 부관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또 말 안 들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말 안 들어. 말을 정말 안 들어. 일본의 계략에 넘어가서 이 그 임진강을 도강을 해서 배를 가지고 도강을 해서 쫓아가다가 전멸을 당합니다. 참 정신 나갔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장군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일본의 계략일 수 있으니 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의 명이다라는 이유로 이 그 한응이는 본인보다 더 높은 계급이 있는 도원수의 김명원의 얘기를 듣지 않고 본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체 와해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쪽에서는 한응인이 이제 또 이렇게 그 와해가 되고 남쪽에서 근황병이 이제 또 와해가 되는 과정을 네. 거치면서 한양을 수복하지 못하고 그때 평양에 있던 이 선조가 의주로 가면서 명나라에 귀화하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네. 이때 명나라가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조선이 일본과 함께 공략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빨리 온 거야. 말도 못한 시점. 야야야야야야야. 전쟁 나지 얼마 됐다고 이까지 온 거야? 너 우리 치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도저히 너무 빨려.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도망와니까 그러니까 도망온 게 아니라 제가 공격하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던 장군의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누었는데요. 네. 이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임진왜란의 초기의 상황과 임진왜란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좀 갖게 되는데 이런 임진왜란의 초기에 대응했던 경영적인 측면에서 네. 신립 장군이 조금만 더 경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머리 잘 썼으면. 리더십을 발휘하고 조금 더 나은 전략을 수립했다면 임진왜란의 판도는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네. 아쉽다. 정말 그 전략, 그러니까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진짜 이 장수가 그러니까 되고 했었어야 돼. 회사를 운영했으면 떨어먹었을 거야. 완전히 다. 엄청 힘든 상황인데 지금 저기 배수진 치고 앉아있다. 그렇죠. 이러면 뭐 SK, 삼성 다 말아먹는 기라. 다 말아먹고 아니 이거는 진짜 아까 말했듯이 우리 뭐 나라의 존립, 목숨 그렇죠. 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본인 혼자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근데 큰 전쟁 그 앞에 그 다 졌네 그렇게. 네. 초기에 있었던 육군의 전투는 다 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그것이 바로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대첩이 되었습니다. 야, 승자 2인 있잖아. 김시민 장군하고 권율 장군은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재밌으셨죠? 좆대고 잊지 마시고 우리 또 오늘 교수님들 제자분들 있으실 거잖아. 구독자 수 안 늘기만 좋아요. 해봐요. 네, 알림. 네. 좋아요하고 안 늘기만 학점을 해봐요.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 네. 다 보러 오셔야 돼요. 댓글 좀 다시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다. 반가워. 잘 가요. 안녕. 또 봐요. 네.